안녕하세요. 정보보안 기사 시간입니다. 오늘은 암호화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그 시스템 관련된 부분들 끝나고 앱 어플리케이션, 그냥 어플리케이션 쪽을 하려고 했는데, 어떤 분이 요청을 받고, 그 댓글을 하나 올려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뭐, 암호화 쪽에 그 계속 안 하냐고 해가지고, 지금 이 부분이 필요하신 분이 계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찍어보려고, 같이 찍어보려고, 동시에. 암호학도 하면서, 지금 시스템 쪽은 다 올렸는데, 다 정리했는데, 동영상만 아직 못 찍어서 올리는 상태고, 그거 끝나면 어플리케이션도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할 건데, 어플리케이션 하면서, 암호학도 같이 하는 걸로 병행해서 힘들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까지 아주 오랜 시간 전에 스트림 암호까지 찍었어요. 제가 이렇게 있었죠. 암호학의 기본 개념, 현대 블록 암호의 구성 요소, 블록 암호에 대한 공격, 그 다음에 스트림 암호. 이게 뭐냐면 대칭키 암호예요.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요점 정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오래전에 찍어서 제 칠판 하나 끄집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칩 하나 끄집어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왜 내가 이걸 올리지 못했는지, 암호화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암호화 효과를 좀 줘야죠. 암호화기 대해서 하고 있고, 이 암호화학은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공개키란다. 갑자기 생각이 안날 경우도 있어요, 보면. 이걸 보려고 했던 건 아니고, 대칭키하고 비대칭키. 이걸 보려고 하는 거죠. 정리를 해보면, 대칭키가 있고, 대칭키, 그 다음에 하나 더가 비대칭키가 있잖아요. 비대칭키. 대칭키에는 우리가 이제 스트림 암호가 있고, 스트림 암호, 그리고 블록 암호,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키페어라는 거두 개가 있잖아요. 키페어, 페어즈. 그게 뭐냐면 하나는 퍼블릭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퍼블릭키, 또 다른 하나는 프라이빗키. 이두 개가 있잖아요. 퍼블릭키는 누구나 가져가도 되는 거, 프라이빗키는 나만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비유를 할때 얘는 열쇠, 얘는 이제 뭐야? 이게 프라이빗키는 열쇠고, 열쇠는 아주 제일 중요한 거죠. 열쇠 뺏기면 안 되니까 열쇠. 이건 이제 퍼블릭키는 자물쇠. 자물쇠는 누가 들고 있어도 된다. 그렇지만 열쇠를 가지고 있는 프라이빗 키가 있어야지만 그걸 열수 있다,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아주 오래전에 제가 스트림 암호까지를 찍었어요. 동기식과 자기 동기식,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동기식, 자기 동기식 있고, 이제 오늘 할게 이제 블록 암호에 대해서 할 겁니다. 그리고 대칭키에 쓰는 알고리즘들이 있거든요. 알고리즘,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하는 거죠. AES 뭐 DS, 이런 대칭키 알고리즘. 자, 비대칭키하고 대칭키의 차이점 뭐예요? 열쇠가 하나만 쓰는, 이건 하나에 있다는 거죠. 얘는 두 개가 있고. 그 말인즉슨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죠. 자, 대칭키에서 하나가 있단 말은, 그 평문이 있잖아요. 뭐 I love you 이런 평문이 있어요. 이제 이걸 암호화 시켜야 돼요. 네트워크를 통해서 보냈는데, 누가 이 평문을 그 가로채기 하면 어떤 내용인지 알수 있잖아요. 이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린 그래서 이걸 암호화를 시킵니다. 그때 인크립션이라고 하죠. 그게 암호화 시키는 게, 이걸 암호화 시키면 이 I love you가 이렇게 우리가 못 알아보는 뭐 이상한 글자들로 다 바뀌게 돼 있죠, 이렇게. 자, 그때 이제 쓰는 인크립션 할때 키가 들어가야 됩니다, 키가.
그다음에 이걸 다시 이제 사용자가 받았을 때 디크립션 해야죠. 암호를 풀어야 되잖아요. 디크립션 해야지만 I love you라는 게 보이는 거죠. 이렇게. 그때 쓰는 게 키가 또 있습니다. 자, 그러면 키가 같다는 것은 이 키야, 어이구, 옮겨버렸네. 아유, 제일 중요한 창으로 옮겨버렸어요. 죄송합니다. 이키두 개가 같다는 거죠. 이 키하고 이 키하고 같다. 키가 동일한 거, 똑같은 거. 이게 뭐다? 대칭키. 키가 대칭된다. 똑같다. 그 다음에 비대칭키는 암호할 때 쓰는 키하고 복호할 때 쓰는 키가 틀리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키페어즈는 암호할 때 퍼블릭 키를 써도 되고 프라이빗 키를 써도 된다. 아시겠죠? 암호할 때 프라이빗 키를 써도 되고 퍼블릭 키를 써도 된다. 단지 만약 암호할 때 퍼블릭 키를 썼다면 풀 때는 프라이빗 키로 풀어야 된다. 그 규칙이야. 만약 프라이빗 키로 인크립션 했다면 디크립션은 뭐로 해야 된다? 퍼블릭 키로 해야 된다. 이렇게 대칭되는 거. 이건 안 된다는 거죠. 프라이빗 키로 인크립션 했는데 프라이빗 키로 디크립션 했다.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규칙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블럭 암호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점 정리니까 스트림 암호하고 블록 암호의 차이점. 블록 암호. 자, 스트림 암호는 이렇게 되는 거죠. I love you라고 이렇게 평문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평문, 플레인 텍스트라고 부르죠. 자, 이걸 이제 평문이라고도 부르고, 평문. 그 다음에 이걸 영어로 플레인 텍스트라고 부릅니다. 자, 이걸 이제 스트림 암호 같은 경우는 암호와 키가 있어요. 키가. 키들이 있죠. 키. 이렇게. 키가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I 한자가 떨어져 나오면 얘하고 이 길이만큼이 XOR 됩니다. 이렇게 XOR 돼서 어떤 값으로 바뀌겠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값으로 바뀔 거예요. 그 다음에 한자씩 또 들어가는 거죠. 러브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있는 러브하고 매칭되는 비트들이 얘하고 XOR을 시킵니다. XOR, Exclusive OR. Exclusive OR의 특징은 이거죠. 0하고 1이 만나면 1이 되고, 1하고 0이 만나면 1이 되고, 00이 만나면 0이 되고, 11이 만나면 1이 되죠. 맞나? 한번 찾아볼게요. 왜냐면 제가 틀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고 할게요. 확실한 게 좋잖아요. 틀릴 것 같으면 저도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한 가지 뭐 제가 변명을 드리자면 제가 여러 가지 뭐 일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조금 이런 거에 대해서 미리 그 파악한 다음에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저도 찍는 시간이 촉박해서 그냥 찍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고 다시 하겠습니다. 엑소와 베타적 논리합이라고 부르죠. 맞죠? 이거 두 개가 틀리면 1이 되는 거예요. 하나는 0이고 하나가 1이면 1이 되는 거고 둘이 다꼭 똑같은 값이면 0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베타적 논리합이에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우선 말씀만 드릴게요. 말씀만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이걸 제가 좀더 스트림 암호에 대해서 왜냐면 제가 의외로 저도 이 정도 설명이면 그좀 알아듣겠다. 아, 이렇게 제가 말을 하면 또 제가 너무 교만할 수도 있는데 이 정도 수준이면 제가 뭐좀알 수도 있겠다고 했는데 좀 설명이 부족했다 하신 분들도 있어서 이건 이제 기초를 원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뭐 아시는 분들은 또 설명하면 좀 짜증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을 뛰어넘으면 돼요. 맞죠? 우리는 동영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듣지 말고 뛰어넘으시면 되고 이걸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죠. 스트림 암호하고 블록 암호. 영어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림. 맞나? 블록 암호. 그둘다 사이퍼죠.
둘 다? 사이퍼, 암호. 영어 철자 틀릴 수 있습니다. 스트림. 어떻게 되냐면 평문이 있어요. 평문. 평문을 비트로 표현하면 만약 I love you라는 평문이 있는데 이걸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비트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이게 0100000 이렇게 되고 러브가 0010 0001 이렇게 되고 이렇게 5가 00001110 이렇게 된다고 쳤을 때세 개만 가지고 갔죠. 그러면 이거하고 맞물리는 키값들이 있는데 얘도 시퀀셜하게 있어요. 이걸 구하는 따로 이제 이게 난수라고 하는데 이 난수를 구하는 게 있어요. 소프트웨어가. 그러면 얘도 이거하고 매칭되도록 어떤 난수를 발생해요. 01 쉽게 설명해서 이런 난수열이 발생되죠. 자, 그러면 하나씩 XOR 되는 거예요. XOR가 되는 거죠. XOR가 하나씩 XOR 아시죠? 다른 값이 나와야지만 0하고 0이니까 0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값이 나와야지만 1이거든요. 자, 두 개는 끝났어요. 그 다음에 1하고 그 다음 1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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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다 같죠? 그럼 0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그 다음에 0하고 0이니까 0이죠. 맞죠? 그 다음에 1하고 0이니까 이건 1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이준수로 바꾸면 이렇게 쭉 들어가겠죠? 얘도 쭉 들어갑니다. 근데 난수는, 이 평문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길수 있잖아요. 내가 암호화해야 될게 1K인지, 아니면 1K인지, 1메가인지, 1기가인지 상당히 길수 있어요. 그럼 그걸 이제 암호화해야 되는데, 이 난수도, 만약 평문이 1메가면 이 난수도 1메가냐? 그렇지 않습니다. 1메가일 수도 있고, 평문하고 똑같은 비트 열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너무 시간이 키를 만드는 것도 어렵고 메모리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게 1메가라면 얘는 1024 비트만 만듭니다. 그럼 1024 비트를 다 썼어. 그럼 어떻게?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이거하고. 난수는 계속 이렇게 피드백 되는 거죠. 피드백. 1024를 다 했는데 또이 평문들이 또더 남았어. 그러면 앞에서부터 다시 매칭시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스트림이라는 특징을 아셔야 되는 게 스트림 암호, 사이퍼 특징 아셨나요? 플레인 텍스트. 그 다음에 우리가 난수라고 부르는 애들이 있어요. 난수야. 난수라고 부르는 애가 있는데 이거하고 이거의 익스클루시브 오아죠. 그래서 비트끼리 맞물리는 거예요. 한 비트씩 이렇게 물 흐르듯이 스트림이 물 흐르듯이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플레인 텍스트하고 난수가 한 비트씩 어떤 XOR를 거쳐서 결과가 물 흐르듯이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쭉 이렇게 순서적으로 쭉물 흐르듯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스트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스트림 이런 형식이에요. 스트림이 텍스트, 이게 평문의 한 비트하고 난수의 한 비트가 만나서 익스클루시브 오하고 이런 과정이 쭉 이루어지는 거. 이게 스트림 사이퍼고, 블록, 오늘 해야 될 블록 같은 경우는 이런 느낌이죠. 블록은. 블록은 이거. 자, 이걸 이제 이렇게, 이런 블록이라 생각하죠. 만약 이게 1메가면, 1메가라고 했을 때, 블록은 블록으로 나눠요. 특정 크기로. 뭐 512 바이트가 될 수도 있고 맞죠? 512 바이트로 다 나눠요. 1메가짜리 평문은 나눠요. 맞죠? 나눠서 이 블록을 암호화시키는 거예요. 암호화시키는 거예요. 암호화. 가장 간단한 암호화가 뭐예요? 이한 블록을 떼와서 이한 블록하고 키하고 제가 말했죠? 키가 있다고. 이 키하고 키를 통해서 암호화 블록을 만드는 거예요. 이 평문을 플레인 텍스트를 사이퍼 텍스트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아까 스트림 같은 경우는 한 비트씩 이렇게 익스클루시브 오화 시키는 건데 여기선 그렇게 쓰지 않고 여기는 뭐 대칭키 암호화 알고리즘 씁니다. 뭐예요? DES라는 알고리즘 같은 거 써요. DES 통해서 아니면 AES 이걸 통해서 암호화를 시키는 거예요. 스트림은 어떻게 해요?
한 비트씩 이렇게 만나서 XOR로 만들어진 게이 스트림 형식이고, 얘 같은 경우는 블록으로 나누고, 그런 다음에 한 블록씩 떼서 그걸 어떤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 많은데, 그 중에서 DES로 할 수도 있고, AES 알고리즘 통해서 암호화 시키는 거죠, 이렇게. 그 방식이 틀리는 거죠. 예, 이렇게 방식을 할 거예요. 방식을 할 거예요. 근데 오늘 배울 이제 스트림 암호화는 그만 얘기를 꺼낼 거고, 이제 암호화 방식, 그 블록 암호화에 대해서 이제 할 거예요. 블록 암호화의 운영 방식이 있습니다. 운영 방식이. 이 운영 방식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암호화라는 것은 이런 거죠. 만약 우리가 어느 정도 길이의 암호화된 평문이 있다고 쳤을 때, 평문이 있다고 쳤을 때 이걸 블록으로 나눈다고 했잖아요. 일정 크기만큼. 512가 될 수도 있고, 256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나눕니다. 나눠서, 얘하고 키 값이 있어요. 키 값이 들어옵니다. 키값 들어오고, 이 평문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어떤 알고리즘을 채택하는 거죠. 만약 DES 알고리즘을 채택했으면 이걸 통해서 새로운 내용이 암호화된 사이퍼 텍스트가 만들어지는 것도, 얘도 마찬가지고, 얘하고 키하고 DES 알고리즘에 집어넣으면 이게 이제 텍스트, 그러니까 암호화 그 블록으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블록으로 만들어지고, 블록으로 만들어지고, 블록으로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런 단순한 구조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이 있어요. 이게 바로 운영 방식이 생긴 이유이기도 하는데, 어떤 거냐면, 만약 제일 간단하게 설명해서 우리 i라는 영문자가 있다고 치죠. 그러면 i라는 영문자와 키하고 같은 키를 가지고 데스를 집어넣으면 이게 퍼센트로 바뀐다고 하시죠. 그러면 여기에도 i가 있어요. 근데 키도 똑같고 이 평문도 똑같으면 데스를 통과시키면, 알고리즘 통과시키면 이것도 어떤 값이 나온다? 퍼센트가 나온다는 거예요. 평문이 같으면 암호문의 그 내용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건 치명적인 거예요. 치명적인 거예요. 암호화에서. 왜냐하면 이러면 사람들이 유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적인 식을 돌려서, 아, 얘가 무슨 글자인지 모르겠는데 이 얘만 들어오면 얘가 이걸로 바뀌더라. 그러면 무수히 많은 암호문들을 가지고 비교하고 검토하면, 아, 퍼센트는 i라는 것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블록 암호화는 심각해진 거예요. 이게 너무 쉽게 깰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운영 방식을 둔 거예요. 좀더 복잡하게 해야 된다라는 운영 방식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죠. 로직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든 거죠. 블록을 만들었어요. 블록을 만들고 키가 있어요. 키를 통해서만 얘가 암호화 시킬 수 있어요. 그래야지만 이 키를 가지고 다시 복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키는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대칭키에서 키를 유출한다는 것은 비대칭키의 프라이빗 키를 유출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 효과를 가지고 온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 키를 유출시키면 안 돼요. 그 키는 똑같은데 이 평문하고 이거하고 무슨 알고리즘? DES 알고리즘을 통해서 새로운 사이퍼 암호문을 만들 겁니다. 근데 두 번째 블록을 암호할 때 그냥 단순하게 키하고 DES하고 그렇게 해서 암호문을 구하면 너무 단순해서 사람들이 이 암호문을 깰수 있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 이전에 있는 값을 가져옵니다. 운영 방식이 그래서 생깁니다. 다섯 개가 운영 방식이. 첫 번째, 이렇게 기본적인 이런 방식, 이렇게 블록별로 이렇게 암호화시키는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이 하나 있고, 두 번째 방식은 그렇게 하니까 암호를 너무 쉽게 풀더라. 그래서 어떤 방식? 이전 암호의 결과치를 가지고 평문하고 얘하고 익스클루어 오화시켜서 암호화를 집어넣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바뀐 거예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 이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i라는 애를 뭐 DES 알고리즘에 넣으면 퍼센트가 나왔는데, 만약 앞에 있는 결과를 뒤에 있는 결과에 영향을 줘버리면 이 i가 들어간다 해도 퍼센트가 나오는 게 아니고 다시 엉뚱한 값이 있기 때문에, 같은 i라는 평문을 암호화를 해도 값은 틀려지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암호화를 풀려고 하는 악의적인 사용자들한테 상당히 어려움을 끼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운영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 운영 방식이 다양해요. 그러니까 암호한 결과가 이렇게 그 다음 블록에 그 입력으로 들어갈 수 있고, 키 값이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어디서 이키 값이 오는지 그에 따라서 다섯 가지 운영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게 이렇게 블록 암호화를 어렵게 하는 그 운영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개가 있는 거죠. 키 포인트는. 암호라는 부분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정리하면서 힘들어요. 이 부분은. 정말. 제가 설명을 잘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이제 힘들어요. 이거 하나 정리하는데, 다른 뭐, 그 시스템이나 아니면 뭐, 애플리케이션 보안이나 이런 것들에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도 제가 다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설명할 때, 제가 버벅거린다든가 아니면 내가 설명했는데 이해가 안 돼. 그럴 수 있습니다. 분명히. 저 또한 이해를 못했으니까. 그럴 수 있으니까, 만약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세요.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 그럼 제가 다시 그 부분을 더 세밀하게 조사해서 이해될 수 있는 방향으로 다시 동영상을 찍는다든가 이런 보완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한번 들어가 보시죠. 오늘은 시간이 걸릴 거예요. 설명을 많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 블록 암호.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사람은 백그라운드가 중요합니다. 그 백그라운드가 뭐냐면 대칭키가 뭐다? 비대칭키가 뭐다? 그리고 대칭키는 키가 하나 있고 비대칭키는 키가 두개 있다. 그리고 대칭키에는 블록 암호화 방식이 있고 스트림 암호화 방식이 있다. 아시겠죠? 스트림 암호화 방식에는 동기식 방식과 비동기식 방식이 있다. 그 분류 같은 거. 이게 기본이거든요. 그 다음에 블록에는 페이스털 구조가 있고 SPM 구조가 있다. 그리고 페이스털 구조는 DSCD가 있고 SPM 구조에는 ASARIA가 있다. 자, 그러면 페이스털 구조하고 SPM 구조가 뭐냐? 중요한 건 페이스털 구조는 쉽다. SPM 구조는 어렵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페이스털 구조와 SPM 구조는 이거예요. 페이스털 구조는 내가 암호화를 했던 방식과 복화를 하는 방식이 똑같아요. 암호화하는 방식과 복화하는 방식이 똑같아요. 그러면 SPM 구조는 어렵다. 왜? 암호화하는 방식과 복화하는 방식이 틀려요. 그 말인즉슨 악의적인 사용자가 암호화를 풀때더 힘들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페이스털 구조가 SPM 구조가 더 어렵기 때문에 만약 내가 암호화를 좀더 신경 쓰이게 해야 되겠다 하면 뭘 선택해야 된다? SPM 구조의 암호화 알고리즘을 선택해야 돼요. 즉, AES나 ARIA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페이스털 구조는 암호화할 때하고 복화할 때가 같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DES하고 CD라는 거죠. 암호화가 풀기 쉽다는 것은 속도가 빠르단 말이잖아요. 암호화를 풀기 어렵다는 것은 빕이 꼬아야 되니까 속도가 느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SPM 구조는 어디에 쓸 거며 페이스털 구조는 어디에 쓸 거냐 이거죠. 데이터베이스를 암호화할 때는 속도가 빨라야 되잖아요.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해야 되는데 그때는 한다면 페이스털 구조인 DES하고 CD를 사용하는 게 맞고 SPM 구조는 어떤 거예요? 정말 보안을 요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속도는 중요하지 않다. 내가 이 보안을 튼튼한 게더 좋다라고 하면 SPM 구조인 AES하고 ARIA를 두는 거죠. 자, 그리고 왜 페이스탈 구조에 DES하고 CD를 포함하냐면, 자, 시험에 이런 게 나옵니다. 쌍을 구하라고. 그러면 DES하고 CD는 같은 쌍이에요. 왜? 페이스탈 구조니까. 그 다음에 AES하고 ARIA는 같은 쌍이에요. 왜? SPM 구조니까. 이런 문제를 상당히 많이 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백그라운드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냥 문제 나오면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암호화 문제가 나오면. 그리고 CD는 데스를 보고 만든 게 CD입니다. 참조해서 만든 게. 그다음에 AES는 아시겠지만 ARIA는 AES를 보고 참조한 게 ARIA입니다. 왜냐하면 SPM 구조니까. 자, 그래서 한번 정리를 다시 해보죠. 이게 깔끔하게 돼야 돼요. 이렇게 해도 뭐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자, 한번 해볼게. 사람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정리를 잘해야 돼요. 대칭키가 있어요. 키가 몇 개? 하나. 이거 남한테 털리면 어떻게 된다? 끝장나는 거예요. 비대칭키. 키 둘. 뭐가 유출되면 끝장난다? 얘는 프라이빗 키가 유출되면 끝장난다. 그래서 비대칭 키는 중요한 게뭐 퍼블릭 키하고 프라이빗 키. 이게 중요하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알고리즘이 중요한 거죠. 각각의 알고리즘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는 좀 단순하죠? 퍼블릭하고 프라이빗 키가 있는데 이제 알고리즘이 중요한 거죠. 각 알고리즘이. 대칭키는 이거죠. 스트링, 먼저 종류가 두 개가 있죠. 스트림 방식과 블록 방식이 있죠. 블록 방식은 블록으로 자른다는 말이야. 스트림 방식은 어떤 방식이 있다? 동기식 방식과 비동기식 방식이 있다. 그러니까 동기식과 비동기식의 차이는 암호화를 했을 때 참고했던 그 값들이 다시 피드백에서 암호화하는 데 쓰느냐. 응? 그러니까 암호화하고 연관된 값들이 다시 암호화할 때또 재사용되느냐. 이 방식 가지고 나뉘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이 만들어진다. 동기식, 비동기식은 아마 저도 헷갈리는데 이건 이제 연관되는 거죠. 내가 암호화에 할때 만들었던 것이 그 결과치가 다시 그 이후에 암호화 만드는 비트에 연관을 끼치는 거죠. 예. 자, 블록에는 이거죠. 페이스타일 구조와 SPN 구조. SPN. 뭐가 더 힘드느냐? 페이스타일이 더 쉽고 SPN이 어렵다. 페이스타일은 뭐냐? 어? 그 다음에 인크립션, 암호화하고 디크립션이 같은 알고리즘이다. 같은 방식으로 한다. 암호화하는 방식, 디크립션 방식 똑같아. 역순으로 풀면 된다. SPN 방식은 암호화 방식과 디크립션 방식이 틀리다. 어렵다. 그래서 SPN이 페이스타일은 쉽다. SPN 어렵다. 페이스타일은 어떤가? 데스. 그다음 시드. 데스를 거꾸로 하면 SED가 되잖아요. SED. 맞죠? 데스를 거꾸로 하면 그렇게 외워야 됩니다.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데스 시드가 같은 짝이고 그다음에 뭐냐? AES하고 아리아가 같은 짝이란 거 시험에 나옵니다. 이거. 그래서 SPN이 좀 빡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한 정말 오래 걸릴 거예요, 이거. 근데 한 번에 끝내야 돼요. 힘들어요. 자, 학대를 시켜서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대칭키는 블록이 있고 스트림이 있다. 그 다음에 블록은 페이스타일 구조와 SPN 구조가 있다. 페이스타일 구조는 쉽다? 아시겠죠? 암호화하고 복호화 구조가 같다. 방식이 같다. 종류에는 데스 시드가 있고 캐스트 128 블록 PC가 있다. 뭐 이런 종류는 뭐 시험에 나오면 뭐 어쩔 수 없이 틀려야 되지만 뭐 알아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SPN 구조는 AES하고 아리아가 있고 그 다음에 SPN 구조는 암호화 방식과 복호화 방식이 틀리다. 그래서 어렵다. 어렵기 때문에 개념이 두개더 생긴다. 혼돈과 확산이 생긴다. 혼돈과 확산. 이거 헷갈리면 힘듭니다. 컨퓨전 디퓨전. 영어도 똑같아요. 보면 컨퓨전 디퓨전 발음이 거의 혼돈과 확산. 치안. 전치. 서브스티튜션, 그다음에 퍼뮤테이션. 제 발음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혼돈 하는 거죠. 확산, 전치, 혼돈, 치안. 저도 적어야 돼요.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혼돈과 치안, 혼돈, 컴퓨전이죠. 저도 이거 시험 칠때 아주 헷갈렸어. 지금도 헷갈리고. 컴퓨전 맞나? 그다음에 서브 스티, 투션. 이게 혼돈이에요. 혼돈. 혼돈. 서브 스티, 투션이 그
바꾸는 건데, 제가 설명드릴게요. 컴퓨전 맞죠? 컴퓨전, 혼돈. 이게 왜 혼돈인지 이거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원문이 있어요. I love you. 혼돈시키는 거. 사람을 혼돈시키는 거죠. 혼돈. 컴퓨전, 혼돈. 어떻게 혼돈시키느냐? 테이블이 있어요. I는 P라고 바꾸자. L은 뭐로 바꾸자? 달러로 바꾸자. O는 퍼센트로 바꾸자. V는 C로 바꾸자. 이런 테이블을 통해서 이 글자들이 들어오면 다른 매칭되는 글자를 바꿔버려요. 상당히 복잡하게 바꾸겠죠. 전 쉽게 설명하니까 그냥 1대1로 매칭시키는데 이거 바꾸는 룰이 계속 바뀌겠죠. 안 바뀌어버리면 I는 P로 바뀐다는 거 대본에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암호 할 때마다 이 대칭되는 키값들이 다 바뀌는 거죠. 예, 그렇게 다 설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I를 P로 바꾸었다. 혼돈시켜버린 거죠. 이게 혼돈이에요. 컴퓨전. 혼돈시켜버린 사람은. I가 들어갔는데 P가 나와. L이 들어갔는데 달러가 나와. 이거 사람을 혼돈시키는 거잖아요. 혼돈. 이게 혼돈이에요. 자, 그 다음에 확산. 디퓨전. 죄송해요.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분도. 제가 제대로 설명할 수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퍼뮤테이션. 이게 확산시키는 거, 확산. 확산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다시 똑바로 써야 돼. 글자를 똑바로 써야 돼, 사람은. 다 지우고, 다시. 확산시키는 거죠. 이건 혼돈이 아니야. 확산시키는 거죠. 확산은 퍼트린다. 퍼트린다? 디퓨전? 퍼뮤테이션. 그 다음에 포지션. 프리포지션인가? 이게 뭐더라? 포지션. 아니, 바꾼다. 포지션. 뭔 포지션인데? 하여튼, 그건 이따 나올 거니까. 이건 이제 확산시키는 거, 확산. 어떻게 확산시키느냐? 자, I love가 있어. I love you. 확산시켜라. 어떻게? 위치를 바꾸는 거죠. 첫 번째 놈은 뒤로 가고, 두 번째 놈은 첫 번째로 오고, 세 번째 놈은 그냥 내려오고, 네 번째 놈은 여기로 들어가고, 다섯째 놈은 이쪽으로 오고, 이건 이쪽으로 맨 끝으로 가고, 얘는 바로 내려오고, 얘는 온다. 이렇게 뒤섞어버리는 거예요. 위치를 뒤섞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만 알겠죠. 암호할 때마다 어떻게 바꾼다는 것은 자기만의 공식으로 매번 바꾸겠죠. 이 바꿔버리는 거예요. 확산시켜버리는 거예요. 확산. 혼돈은 I라는 글자를 다른 문자로 치환시켜버리는 거고, 어? 혼돈, 컴퓨전, 혼돈, 컴퓨전. 얘는 내가 알고 있는 글자를 모르는 다른 글자로 치환시켜버려. 바꿔버려. 얘는 위치를 변경시켜버려. 위치. 그래서 혼돈스럽다 하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글자가 다른 글자로 바뀌었어. 아, 혼돈스럽네. 응? 그리고 확산시킨다는 건 뭐냐? 내가 알고 있는 그 위치의 글자가 바뀌는 거야. 위치가 바뀌어버리는 거야. 이렇게 확산시켜버리는 거야. 뒤섞어버리는 거지. 쉐이크시키는 거지. 이걸 확산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컴퓨전, 디퓨전. 아시겠죠? 이래서 이제 S박스가 나오고 P박스가 나오는 거야. S박스, P박스. 이게 뭐냐? S, 서브, 스티튜션. P는 뭐냐? 퍼뮤테이션이 맞죠? 테이션? 퍼뮤테이션. 글자를 치환시켜버려. 다른 글자로. 아, 혼돈스럽다. 혼돈스럽다. 컴퓨전. 얘는 글자의 위치를 뒤섞어버려. 와, 확산시켰다. 퍼뜨렸다. 확산. 디퓨전. 이거 여기 힘듭니다. 지금이야 하겠지만 혼돈 S박스, 확산 P박스. 어떻게 했다? P박스는 뭐다? 글자의 위치를 뒤섞어버려. P박스. 그래서 P박스라는 게 나오면 아, 어떤 게 들어가면 그 위치들이 뒤바뀌어서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S박스라고 하면 어떤 글자가 들어가면 내가 알고 있는 그 글자가 다른 문자로 바뀌어서 변경돼서 나온다. S박스. 그렇게 아시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 이제 기본 구조는 됐어요. 이제 넘어갈게요. 됐습니다. 자, 페이스털. 발음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건 한번 여러분들이 다 해봐야 되고. 암호화 복화 과정이 동일한 방법으로, 암호화 복화 과정이 동일해 방법으로 암호한 방식을 역으로 뭐지? 암호화 암호문 암호문을 역으로 수행하면 암호화 복화 과정이 동일한 방법으로 암호문을 역으로 아 뭐야 이건 뭐야 디크립션 인크립션 암호화 평문화 암호문을 역으로 하세요. 이게 좀 웃기네. 암호화와 복화 과정이 동일한 방법으로 암호화 방식은 암호화 방식을 반대로 수행하면 암호문을 복호할 수 있다. 복호화 할수 있다. 있으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로 구현하기 쉽다. 분명 말했죠. 블록 암호화의 종류는 두 개가 있다. 어떤 거? 블록 암호화는 페이스톨 구조와 맞죠? 그 다음에 SPN 구조가 있다. SPN 구조가 있고 페이스톨 구조는 쉽다. 뭐에 비해서? SPN 구조에 비해서 쉽다. 그거예요.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로 구현하기 쉽다. 뭐에 비해서? SPN 구조에 비해서 쉽다. 그럼 알고리즘은 뭐야? 데스, 시드. 데스를 반대로 거꾸로 하면 시드가 되거든요. 시드. 이두 개의 알고리즘을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로 구현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SPN은 구현하기 힘들다. 맞죠? 그 대신에 그것들은 암호화가 강도가 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SPN 구조. 서브스티튜션. 아까 말했죠. S박스. 퍼뮤테이션. P박스. 네트워크. 그래서 혼돈. 서브스티튜션. 혼돈. 내가 알고 있는 글자를 다른 글자를 바꿔버려. 퍼뮤테이션, 확산. 내가 알고 있는 그 문자의 위치를 다른 곳으로 옮겨버려. 퍼뮤테이션. SP박스. S박스, P박스. 네트워크야. 아시겠죠? SPN이. 혼돈과 확산 이론에 기반을 둔 구조로 복화하기 위해서 암호화 방식을 그대로 역으로 수행하면 복화가 불가능한 구조였다. 즉, 암호화 과정과 복화 과정이 다른 특성을 가진다. 그래서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로 구현하기가 조금 힘들다. 뭐에 비해서? 페이스톨 구조에 비해서는. 자, 이제 나왔어요. 블록 암호의 운영 모드. 아, 내가 이걸 지금 설명하고 하는 건가? 내가 이거 설명했나? 그냥 넘어간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오늘 블록 암호에 대해서 배울 것은 기본 개념, 그다음에 블록 암호 알고리즘 구조, 페이스톨 구조, SPN 구조, 그다음에 블록 암호의 운영 모드. 이 부분이 실기에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림으로 그릴 수 있는 정도까지는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각 모드의 특징들을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 나오면 이 중에서 이 다섯 개 중에서 어떤 운영 방식을 쓰는지 찾아내셔야 되는 겁니다. 네,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블록 암호의 운영 모드에는 다섯 개가 있다. 처음에 22, 일렉트로닉 코드북. 전자 코드북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 개념, 암호화 복화 방법, 특징, 응용. 이렇게 되고, 자, CBC, 사이퍼 블록 체이닝. 사이퍼, 암호 블록 체이닝 모드. 암호 블록 체인이에요. 체인 알잖아요. 연결된 거 이렇게. 우리가 자전거 체인.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이전에 있는 블록에 어떤 내용을 가져와서 지금 현재 블록에 암호화를 만드는데 그 값을 가져온다. 연결됐다는 거죠. 이전 암호화한 결과 가지고 이제
현재 암호하고 만드니까 이게 연결돼서 체인식으로 이렇게 블록들이 체인식으로 연결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놈과 뒤에 있는 놈, 다시 뒤에 있는 놈들이 다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체인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사이퍼 블록 체인이에요. 그래서 22는 체인 형태가 아니에요. 그냥 블록별로 암호화 시켜버려.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 했어요? 같은 평문이면 쉽게 같은, 그러니까 암호화를 시키면 같은 값이 나오기 때문에 악의적인 사용자가 어떤 값을 어떤 평문을 암호화 시켰는지 쉽게 유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12시부터는 어떤 거예요? 체이닝이에요. 앞에 놈과 뒤에 놈, 앞에 블록과 뒤에 블록이 어떤 식으로든 엮여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앞에 있는 애를 가지고 뒤에 있는 애가 참조해서 새로운 암호물을 구한다는 거죠. 그 값을 참고해서. 그래서 이 부분부터는 체이닝, 연결됐다. 이런 말이에요. 중요한 건 CFB, 사이퍼 피드백. 암호문이 체인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피드백된대. 자꾸 피드백된대. 되돌아간다는 거죠. 되돌아. 아시겠죠? 의미를. 이게 체인이 돼 있는데 되돌아간대. 되돌아. 그걸. 그 의미를 파악해야 돼요. 그 다음에 OFB, 아웃풋 피드백. 자, 그러면 이거의 피드백은 어떤 거겠어요? 그러니까 이전 암호에 어떤 부분의 값이 넘어오느냐에 따라서 사이퍼 피드백이 될수 있고 아웃풋 피드백이 될수 있다는 거죠. 이두 개의 특징은 피드백인데 어떤 거냐면 어떤 애가 그 다음 블록에 어떤 값을 주는데 사이퍼 피드백은 암호문이 넘어오고 그 다음에 OFV는 그냥 암호화 값이 넘어와요. 이따 제가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지금 써머리니까 제가 차이점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몰라도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두 개가 아주 유사하다. 단지 어떤 값을 참조하느냐가 틀릴 뿐이다. 그다음에 CTR 카운터. 이전까지는 어떤 시드가 되는 값들을 구하는 거에 시드 값들이 있었어요. 시드를 구하는 알고리즘 탱에서 시드를 구했는데 얘는 카운터를 구한다는 거예요. 카운터. 그러니까 시드를 구하면 하나씩 증가된다는 거예요. 이게 블록 하나 블록을 끝나면 그 값이 하나 또 증가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얘이세 개는 어떤 거예요? 키를 정하는데 이키 값이 블록마다 할때 완전히 다 바뀌는 거예요. 다 바뀌는 거예요. 이키 값이 한 블록하고 계산하면 그 다음 블록하고 계산할 때는 이 키는 완전히 연판 다른 키가 다른 키라는 거고 CTR 같은 경우는 어떤 거예요? 하나의 키가 딱 정해지면 그 다음 블록하고 할 때는 여기서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그 의미를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유추하기 쉽다는 거죠, 얘는. 얘들은 유추하기 힘들어요. 키값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자, 그래서 블록 암호 운영 모드 하고 여기까지가 하는 게 오늘 제 목표죠. 예. 그래서 블록 암호의 운영 모드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쉽게 설명할 수만 있다면 좋겠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블록 암호의 운영 모드. 다섯 개가 있어요. 22, 12C, 뭐야. 22, 12C, CFB, CTR. 있죠? 한번 읽어볼게요. 차근차근 다 설명할 거예요. 블록 암호를 폭넓게 응용하기 위해서, 폭넓게. 암호화를 악의적인 사용자가, 해커가 쉽게 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리스트에서, 이건 어떤 리스트라는 협회예요. 에서 다섯 가지 운영 모드를 정의했다는 거예요. 블록 암호를 만드는데 아주 까다롭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 다섯 가지 모드는 블록 암호가 사용되는 모든 응용에 적용할 수 있다.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맞지? 이 모드는 페이스톨 구조와 SPN 구조에도 적용할 수 있다. 어디든지 다 블록 암호에서는 이 다섯 가지 운영 모드가 다 적용된다는 거죠. 대칭키. 이거 잘 알아야 돼요. 대칭키는 블록 암호화가 있고 스트링 암호화가 있다. 스트링 암호화는 동기식과 비동식이 있으며 동기식과 비동식의 차이점은 스트링 값을 결정할 때 암호문이 값이 다시 피드백돼서 다시 키값으로 키값에 연관되느냐. 그러니까 어떤 값이 내려왔는데 이게 다시 피드백돼서 암호문에 참가를 하느냐, 그게.
그거하고, 아니, 생판 모르는 키값을 가지고 그 결과값하고 연관없이 그냥 암호를 구하느냐. 이 방식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야. 예, 그게. 그래서 동기식 방식과 비동기식 방식이 있다. 블록 암호화에는 두 개가 있다. 페이스텔 방식과 SPM 방식이 있다. 그리고 페이스텔 방식과 SPM 방식에는 운영 모드가 다섯 개가 있다. 더 힘들게 암호화시키기 위해서 다섯 가지 운영 모드를 만들었다. 리스트에서. 그게 뭐냐? ECB, CBC, CFB, OFB, CTR이다. 이러면 상당히 헷갈릴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죠. 요약을 좀 해서. 제가 아까 말했던 게 뭔지. ECB. 우리가 알고 있는 ECB. 가장 간단한 거죠. ECB. 자, 블록으로 다 나눕니다. 이게 블록 암호잖아요. 평문이 길면 일정한 그 평문을 이렇게 자릅니다. 바이트로. 비트로 256비트, 512비트로 자릅니다. 맞죠? 그러면 이제 하나씩 들어갑니다. 하나씩. 그리고 키가 있죠. 키값이. 키값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암호 알고리즘을 씁니다. 우리가 데스라고 하죠. 데스. 간단하게. 데스를 통해서 두 개가 만나서 새로운 암호문이 만들어 사이퍼 블록이 만들어지는 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22는 또 얘도 같은 구조인데 얘는 딱 끊어져요. 어디하고 연관되는 거 없이 블록하고 키하고의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하면 뭐가 문제가 된다? 사람들이 쉽게 암호를 통해서 평문이 뭔지를 유추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방식은 쓰지 않습니다. 이 방식은 쓰지 않아요. 이게 22 방식이에요. 아시겠죠? 가장 간단한 방식. 자, 그 다음부터가 체이닝 방식으로 바뀝니다. 체이닝. 그러니까 이 블록과 이 블록이 연관됐다는 거죠. 자, 이 블록의 암호화를 구할 때는 여기에 어떤 값이 들어와서 이 값을 참조해서 암호화를 한다는 거죠. 이게 체이닝. 그리고 이거의 암호문을 구할 때그 이전의 값을 가져와서 암호문을 만든다는 거죠. 연결되어 있는 방식이 자전거 체인과 비슷하다. 그래서 체이닝이라 쓰는 거예요. 그러면 ECB의 그 다음부터는 CBC. 자, CBC에 대해서 알아보죠. 자, ECB가 있었고, 그 다음 보고 CBC예요. CBC. 이건 이거죠. 이것도 블록대로 되어 있죠. 좀더 블록이 있는데 이 들어가는 게 양이 많으니까 좀 떨어뜨려 놓을게요. 블록을. 데스 알고리즘. 그다음 키. 가지고 이제 암호화 방식을 쓰는 거죠. 이렇게 평문이고 우리가 제가 설명드릴 게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부분을 설명 안 했는데 여기 데스 안에 키가 쓰이는 거죠. 이 키가 아시겠죠? 이 키하고 이 키는 틀린 거예요. 여기 데스 안에서 암호문을 만들 때 쓰는 키는 여기에 이걸 암호문을 할때 쓰는 키고 이걸 디크립션 하기 위해서 이 키로 풀지만 지금 이건 이게 있는 키는 뭐예요? 운영 모드에 사용되는 키예요. 운영 모드. 이건 암호 데스라는 곳에서 암호화 복화할 때 쓰는 키가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키가 퍼블릭 키, 프라이빗 키. 이 키의 개념이 여기에 있는 이 키의 개념이고 여기에 있는 이 키는 뭐다? 키라는 표현을 쓰지 않을게요. 이건 뭐냐면 넌스, 우리가 많은 말로 쓰는데 넌스, 초기화, 이니셜 벡터라고 쓰죠. 이니셜 벡터. 제가 키라고 써서 죄송합니다. 이니셜 벡터예요. 이니셜 벡터. 여기에는 키가 아니에요. 이니셜 벡터가 있어. 이니셜 벡터. 그걸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예. 틀리다는 거죠. 의미가. 이건 키가 아니에요. 이니셜 벡터. 그래서 IV라고 저는 표현할게요. IV. 이니셜 벡터는 랜덤하게 구해집니다. 랜덤하게. 키가. 랜덤하게. 암호를 할 때마다 이니셜 벡터가 랜덤하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랜덤하게. 그래서 초기에 이니셜 벡터가 만들어져 있어요. 뭐.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익스클루시브 오화를 하는 거죠. 이 값하고 스트림 암호하고 했을 때 평문하고 어떤 뭐 키하고 그것도 이제 이니셜 벡터인데 이 이니셜 벡터하고 익스클루시브 오화를 하는 거죠. 이 평문하고 내려오고 비트벨로 키하고 이렇게 익스클루시브 오화를 하는 거죠. 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할 거예요. CBC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결과치가 이렇게 그 다음에 입력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얘를 구할 때는 DES에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이전에 들어왔던 암호문의 결과하고 G하고 익스클루시브 오화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를 암호화 시키기 때문에 같은 내용의 평문이라 하더라도 암호문의 값은 틀리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걸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로 하지 말고 이 그림을 보면 하면서 그림을 보면서 하는 게 좀 더 편합니다. 자, 블록 암호 운영 방식은 하나의 키로 블록 암호를 반복적이고 안전하게 이용하는 절차를 말한다. 블록 암호는 특정한 길이의 블록 단위로 동작하기 때문에 가변 길이 데이터를 암호하기 위해서 먼저 이들을 고정 블록으로 나누어야 된다. 그리고 그 블록들을 어떻게 암호할지를 정해야 하는데 이때 블록들의 암호화 방식을 운영 방식이라고 부른다. 블록 암호화 운영 방식이라고 부른다. 만약 암호화하려는 정보가 블록 길이보다 클 경우에는 특정한 운영 모드가 사용된다. 이건 잘못 만든 거예요. 이건 잘못 만드는 거예요. 인크립션, 디크립션이란 말은 얘가 쓰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거. 그러니까 DES를 쓸지 아니면 AES를 쓸지 이게 중요한데 얘들은 이게 아니에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거 제 그림을 뺄게요. 이 그림이 잘못된 그림이에요. 22. 일렉트로닉 코드북 기본 개념. 22. 전자 코드북은 운영 모드 중에서 가장 단순한 모드로 이거 안 쓴다는 거죠. 일정한 블록 단위로 순차적으로 암호화하는 구조이다. 블록의 단위는 암호화 알고리즘에 따라 다르지만 DES 알고리즘은 64비트로 블록을 나누고 64비트는 몇 바이트다? 8바이트다. 8864니까 8바이트씩 끊는다. 평문을 8바이트씩 나누고 AES 알고리즘은 128비트로 블록을 나눈다. 두 배니까 16바이트 맞겠죠? 각 독립은 블록은 독립적으로 처리되므로 22의 큰 단점 뭐예요? 블록이 블록 간의 연결이 체인으로 안 되어 있고 블록끼리 그냥 계산해 버려요. 예. 특정 블록에서 에러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블록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한 개의 블록이 해독되면 나머지 블록 또한 해독되는 단점이 있다. 같은 내용이면 같은 암호문이 생겨요. 이러면 유추하기 쉽다고요. 예. 평문을 고정된 길이로 나눌 때 마지막 블록에서 채워지지 않는 비트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패딩을 추가하여 크기를 맞춰야 한다. 패딩. 자, 중요한 말이 있죠. 이 말이 어떤 거냐면 어떤 평문이 있잖아요. 평문을 이제 암호화하기 위해서 이제 블록으로 나눠야 돼요. 그래서 8바이트씩 나눴다는 8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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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바이트 했는데 다 이게 8바이트예요. 이것들은 다 8바이트인데 마지막이 4바이트인 거예요. 4바이트밖에. 근데 규칙이 뭐냐? 8로 맞춰야 돼요. 그러면 4바이트를 어떤 특정한 내용으로 채워줘야 돼요. 그 특정한 내용으로. 그게 뭐다? 패딩이라고, 패딩이라는 용어로 쓰는 거죠. 패딩. 패딩이라는 용어로 쓴다. 그 말을 하는 거죠. 자, 암호화와 복화. 보시면 알겠지만, 플레인 텍스트가 뭐 20이나 12C, 아, 20이나 12C란다. DES나 AES를 통해서 암호문으로 만들어지죠. 키를 통해서. 네. 이거예요, 단순히. 이거요. 서로, 블록 간에 서로 연관이 안 돼 있어요. 이거요. 이거 안 쓴다는 거죠. MBT 이상의 평문을 블록으로 나누고 각각 암호화시키고, 복화는 한 번에 한 블록씩 동일한 키를 사용하여 수행한다. 중요한 점은 내용이 동일한 평문,
블록은 항상 동일한 암호문을 생성한다. 맞죠? 그래서 이게 암호화 할 때 그거요. 키를 가지고 인크립션 한다는 거죠. 키를 가지고 인크립션 한다. 평문을. P가 플레인 텍스트잖아요. 평문의 I는 블록이에요. 첫 번째 블록을, 첫 번째 평문 블록을 암호화 키를 이용해서 암호화 시킨다. 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 복구하는 것은 I번째 암호문을 키를 통해서 디크립션, 평문화 시킨다, 복구화 시킨다, 이런 특징을 가지는 거죠. 예. 특징, 동일한 평문 블록은 동일한 암호문 블록을 갖는다. 평문의 각 블록은 다른 블록과 상호 연관되지 않고 암호화된다. 암호문 블록을 복구하면 평문 블록이 도출된다. 블록화 블록에서, 복화 블록에서 오류가 생기면 대응되는 평문 블록에서만 오류가 발생한다. 이건 이 말인 거예요. 22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22를. 아시는 분은 이 부분을 점프하시면 돼요. 22. 22는 뭐예요? 블록? 평문 블록. 평문 하나 블록. 첫 번째 블록과 데스를 통해서 뭘 만든다? 암호문 블록을 만들죠. 그 다음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전송 중에 이 암호문이 전송이 되다가 오류가 생겨서 전송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얘만 문제가 되는 거지 다른 블록하고는 연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체이닝 방식은 어떻게 돼요? 여기에 있는 결과치가 그 다음 블록에 상호 연관되기 때문에 여기서 암호화가 만약 그 네트워크 전송 중에 오류가 생기면 어디까지 그 파급력이 생기느냐? 얘까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얘까지. 예, 그걸 말하는 거예요. 21은 그렇지 않다. 얘만 에러가 생기면 얘만 에러가 생기고 다른 것들하고는 별로 그 무관하다. 이제 이런 걸 설명하는 거죠. 응용. 22 모드는 대용량 데이터베이스를 암호화할 때 사용할 수 있다. 대용량 데이터베이스는 빨리 검색을 해야 되고, 근데 그 내용이 그냥 평문으로 있으면 그 틀리면 그 내용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다 암호화 시킬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암호화 시키는데 너무 어려운 그 알고리즘을 사용해 버리면 얘가 복구할 때 너무 많은 시간을 가지니까 어떤 사용자가 어떤 데이터베이스 내용을 알고 싶어서 쿼리를 날렸는데 그 결과치를 알아내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암호화 알고리즘을 선택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때는 22 같은 단순한 암호화가 괜찮다. 예. 그래서 22는 그때 그런 곳에 쓰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레코드 빌러 암 복화해야 하는 분야에서는 22 모드처럼 블록 간의 독립성이 유용하기 때문이다. CBC, 사이퍼 블록 체이닝. 체이닝이에요, 체인. 우리가 알고 있는 자전거 체인. 블록 간의 체이닝 한 거예요. 그럼 가장 간단한 방식이죠. CBC, 암호 블록 체인 모드는 각 블록이 암호화 되기 전에 이전 블록의 암호화 결과와 XOR 된다. XOR. 첫 블록의 경우에는 이전 블록에 암호화 결과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초기화 벡터, 이니셜 벡터가 사용된다. 블록 암호화 모드 중 보안이 가장 강력한 모드로 평가되며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거죠. CBC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니셜 벡터, 초기화 벡터. 옛날에 그 내가 파리 때 시험 쳤을 때 이니셜 벡터를 물어봤는데 이걸 못 적었어요. 갑자기 이니셜 벡터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IV가. 그래서 제가 틀렸던 기억이 나요. 이거였나? 그건 잘 모르겠지만 IV는 첫 블록을 암호화할 때 사용되는 값이다. 첫 블록. 조심해야 할 것은 초기화 벡터가 반복되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매번 초기화 벡터가 같을 경우에는 비슷한 평문의 결과값이 비슷하여 보안 문제가 발생한다. 초기화 벡터는 넌스라는 용어로도 사용된다. 이게 중요한 거죠. 자, 22. 얘는 체이닝이 아니에요. 각 블록 간에 구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얘예요. 그 다음부터 12C.
CFB, 응? OFB, 그 다음에 CTR. 얘들은 다 체이닝 방식이에요. 체이닝 방식. 체인 방식, 체인. 우리가 알고 있는 자전거 체인 방식.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앞에 있는 놈과 뒤에 있는 놈이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얘들은 이니셜 벡터를 씁니다. 이니셜 벡터. 이런 말이죠. 한번 해볼게요. 이니셜 벡터가 어떤 용도를 가지고 있는지. 자, CBC를 가지고 얘를 한번 들어보죠. CBC. 지금 우리는 CBC를 하고 있습니다. CBC 할때 평문 블록 하나를 가지고 가죠. 평문 블록 1. 1. 정확하게 그려보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암호. 하라고 해야 되나? 암호, 하죠. 암호화를 시키죠. 암호화를 시킨다. 암호화를 시키면, 암호문이 생긴다. 암호문. 암호문 블록 하나가 생긴다. 블록 1이 생긴다. 맞죠? 이렇게 1이 생긴다. 가 되는 거고. 자, 암호화를 좀더 확대하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된다? 키가 들어오고, 데스를 쓰죠. 우린 데스. 데스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자체적으로 키가 있겠죠. 키가. 키하고, 그 다음 들어오는 값하고, 데스문을 통해서 그 암호문을 만들겠죠. 암호문. 이렇게 이걸 확대시키면 이때 쓰는 게 키죠. 우리가 알고 있는 퍼블릭 키, 프라이빗 키, 그 다음에 대칭 키는 키가 하나밖에 없다. 이키 털리면 다 끝나는 거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키가 털려도 끝나지 끝난다는 거죠. 끝난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게 하나의 블록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럼 그 뒤에 있는 애들도 또 만들어질 거잖아요. 자, 이게 하나의, 그, 우리가 알고 있는 22에서 하는 건데, 이게 큰 하나의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인데, 이렇게 하면 너무 쉬우니까, 암호화가 너무 쉬우니까, 어떻게 한다? 이니셜 벡터를 또 주는 거죠. 이니셜 벡터. 이니셜 벡터. 이니셜 벡터는 암호할 때마다 틀려져야 돼요. 왜냐면, 이니셜 벡터가 똑같아 버리면, 만약, I love you 라는 값을 암호했을 때, 이 이니셜 벡터가 똑같이 했으면, I love you를 암호화시키면 그 값은 똑같아질 거란 말이야. 맞죠? 이러면 우리가 원하는 값이 안 돼요. 그래서 I love you를 한번 암호화했을 때 쓰던 인시 벡터, 그 다음 두 번째, 다음에 또 I love you를 암호화했을 때 인시 벡터는 또 틀려진다는 거죠. 암호할 때마다 계속 틀려지니까 I love you를 최종적으로 암호문으로 바꿨을 때이 값이 계속 바뀐다는 거죠. 그리고 이래야지만 유추하기 힘들고 암호화가 강도가 강해진다는 거죠. 이렇게 다 암호를 하는 거, 인시 벡터가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셜 벡터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매번 암호할 때마다 바뀌니까 이게 넌스라고도 하고, 넌스, 시드라고도 하죠. 시드, 시드가 시드 맞나? 이게 씨앗이란 뜻이잖아. 씨앗. 처음 출발하는 애. 이 값이 계속 바뀌어야지만 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암호문의 값은 계속 바뀌니까 상대방이 유추하기 힘들단 말이야. 그때 이 시드 값이 처음에는 있어야 돼요. 시드 값. 아시겠죠? 그래서 이 시드 값하고 평문 블록하고 뭐 한다? XOR. XOR가 아주 많이 써요. XOR. 한번 해볼까요? XOR. 왜 많이 쓰는지, 암호화할 때하고 복화할 때왜 이게 XOR가 쓰는지 그 특징을 한번 보시죠. 자, 비트로 보시죠. 0, 1, 1, 0, 0, 1, 0, 1이라고 하죠. 자, 암호화 시킵니다. 우리가 암호화를 시킨다 하죠. 0, 0이면 0이 됩니다. 1, 1이면 0이 되죠. 1, 0이면 1이 되고, 0, 1이면 1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값이 틀리면 1이 되는 거고, 값이 같으면 0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암호화를 했다고 쳐서. 자, 복화를 합니다. 복화. 이게 키값이에요. 자, 키값을 또 같이, 또 똑같이 주는 거죠. 키값. 01. 자, 한번 다시 복화합니다. 0, 0이면 0이고, 0, 1이면 1이고, 1, 0이면 1이고, 1, 1이면 0이에요. 그래서 이 값이 원문이 나오는 거죠. 원문이 나오는 거죠. 맞죠? 그래서, 암호화, 이게 키 값이고, 이게 평문이고, 평문을 한번, 키를 통해서 암호화를 한번 했어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맞죠? 다시, 이 암호문에다가 키를 다시 한번 입력하는 거예요. 키를.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평문이 만들어졌잖아요. 평문이. 이게 암호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예요. 그때 XOR가
그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엑소가. 그래서 엑소가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드를 구했으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첫 번째 블록은 이 시드 값, 이니셜 벡터 값을 가지고 이거하고 익스클루시브 시켜서 암호화 시키고 하고, 두 번째부터는 어떻게 해요? 여기 나오는 이 결과를 이제 두 번째는 쓰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 놈은 두 번째 놈의 결과를 가지고 얘하고 평범 블록 3하고 익스클루시브 5화를 시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네. 자, 이니셜 벡터가 있어. 이니셜 벡터가 들어가는 거죠. 자, CBC 모드예요. CBC 모드 아시겠죠? 이니셜 벡터가 평문하고 익스클루시브 5화 되는 거예요. 이 모습만 보면 어떤 거예요? 스트림 암호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한번 다시 해볼게요. 자, 평문이 있고, 평문 블록이죠. 정확하게. 평문 블록이고, 그 다음에 이걸 뭐라고 해야 돼? 블록 사이퍼, 인크립션. 이게 인크립션이라고 표현하죠. 인크립션. 인크립션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평문, 암호문이 되는 거죠. 암호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시드값, 이니셜 벡트.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익스클루시브 5화 시키는 거죠. 이 모습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모습이에요? 이게 스트림 암호예요. 스트림 암호. 이까지는 맞죠? 이게 스트림 암호예요. 그 스트림 암호의 결과를 인크립션에 집어넣는 거예요. 아시겠죠? CBC는 어떻게 한다? 그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림을 그려서 이제 설명을 해야 돼요. 자, CBC 그 운영 모드에 대해서 그림으로 설명하시오. 나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 CBC는 처음에 스트림 암호하고 똑같다. 스트림 암호하고 똑같다. 스트림하고 똑같다. 그럼 어떻게 그림을 그릴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죠. CBC 모드에 대해서, 운영 모드에 대해서 그림으로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평문이 있어요. 평문이 그림을 그리죠.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암호, 인크립션이라고 적죠. 그 다음에 이제 암호문이 나올 거예요. 암호문. 이 평문에 그 연관된 암호문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그릴 거예요? 이니셜 벡터가 들어와요. 이 CB를 제외한 다른 네 가지 운영 모드들은 이니셜 벡터가 있어요. 무조건 이니셜 벡터가 있죠. 이니셜 벡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 CBC는 스트림 암호하고 똑같다. 스트림 암호가 뭐예요? 평문하고 이니셜 벡터하고 익스플루시브 5화 시키는 거잖아. 그리고 그 결과가 인크립션에 들어가고, 그리고 암호문 만들어지고, 맞죠? 그 다음에 이 그림을 똑같이 그리는 거죠. 평문, 그 다음에 인크립션, 그 다음에 탭 통해서 내 거 없애고, 암호문, 그 다음에는 이니셜 벡터가 어디서 들어간다? 이 결과치가 여기에 들어가서 얘하고 익스클루시브화 된다. 이렇게, 그리고 그게 들어가서 암호화 되고, 이게 이제 암호문 2가 된다. 이걸 그림을 명시하고 설명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설명할 때. 그때 CBC는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 스트림 암호하고 거의 유사하다. 스트림하고 유사하다. 스트림 암호하고 유사하다는 것은 평문하고 키하고, 아니, 이니셜 벡터하고 1대1로 비트별로 익스클루시브 5가 된다는 거예요. 익스클루시브 5가라는 뜻이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나왔다는 것은 뭐냐면, 만약 i라는 값을 2진수로 바꾸면 0, 1, 0, 1이 되는 거고, 이니셜 벡터도 4비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1, 1, 0, 0. 이거하고 비트별로 값을 계산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건 비트별로 계산한다는 거예요. 비트별로. 그래서 하나의 비트가 평문 비트들이 1부터 쭉 떨어져요. 쭉 떨어지고, 얘도 이니셜 벡터도 옆으로 쭉 가요.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맞물리면서 계산이 나가는 거죠. 이렇게 쭉. 이게 이제 스트림 암호라는 거죠. 예, 모습과 똑같다. 뭐가? CBC가. 관건은 CBC, CFB, OFB, CTR. 이게 뭐가 관건이에요? 이니셜 벡터가 이쪽으로 가느냐, 이쪽으로 가느냐,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에 따라서 모드가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CBC는 어디로 간다? 플레인텍스트하고 뭐 한다? 엑소와 한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인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CBC 할 때. 이니셜 벡터가 플레인텍스트하고 엑소와 한다. 이게 키포인트라는 거예요. 암호할 때는 이전 블록의 암호화 결과에 의존하기 때문에 병렬화가 부족하다. 병렬화. 자, 병렬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해 드리면, 22 같은 경우죠. 22 같은 경우, 22. 22 같은 경우인데 어떤 거냐면 평문이 내려와서 인크립션 하죠. ENC라고 할게요. 인크립션. ENC하고 암호 문으로 바뀌잖아요. 자, 이거면 끝나는 거잖아요. 이거면 끝나요. 맞죠? 키는 이 안에서 이제 이걸 확대하면 여기서 키를 가지고 암호화를 시키겠죠. 근데 이거예요. 그다음에 이것도 이런 구조예요. 인크립션. 이거. 이 블록을 나누고 병렬인 게 1번과 2번을 동시에 진행해도 되는 겁니까? 이 구조에서는? 된다? 안 된다? 되는 거죠. 동시에 해도 돼요. 동시에. 블록을 나누고 동시에 그냥 쭉 하면 한 번만에 끝. 모든 블록이 한 번만에 다 끝. 1번, 2번이 동시에 수행돼도 된다고요. 이게 뭐예요? 병렬화가 가능하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병렬화가 가능하다. 이게. 그러면 CBC가 병렬화가 불가능하다. 왜? 한번 해볼까요? CBC는 불가능하다. CBC는 병렬화가 불가능하다. 한번 해볼까요? 똑같은 구조죠. 평문, 인크립션, 그 다음에 암호문. 자, 평문 두 번째 블록, 그 다음 인크립션, 암호문. 중요한 게 뭐예요? 이니셜 벡터가 있다는 거죠. 이니셜 벡터가. 이니셜 벡터가 이게 들어가죠. 그 다음 여기서 들어가요. 자, 1번이 수행되고 2번이 동시에 수행될 수 있습니까? 수행이 안 되죠. 왜냐하면 1번의 결과치가 내 입력으로 들어와야 되거든. 결과치가 입력으로 들어와야 되거든. 그럼 이거 병렬화 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한다는 거죠. 얘가 끝나야지만 2번이 스타트가 시작된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러면 CBC는 암호화할 때 병렬화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병렬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속도가 많이 느려진다는 거예요. 특징이. 속도가 느려진다는 거예요. 속도를 빨리 해야 되는 경우에는 CBC를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속도가 늦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ECB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그는 병렬 한 번만에 쭉 모든 블록을 한 번만에 암호화 시켜버려요. 병렬화가 가능하니까. 네. 그런 뜻이거든요. 네. 복화의 경우에는 각 블록을 복화한 다음 이전 블록 암호화 블록과 엑소화하여 복화할 수 있기 때문에 병렬화가 가능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복화는 CBC인데 인크립션 할 때, 암호화할 때는 병렬화가 안 되는데 복화할 때는 병렬화가 된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죠. 이거 보세요. CBC. 한번 보세요. 이거 한꺼번에 딱 병렬화 다 시켜버릴게요. 병렬화 쭉 시켜. 맞죠? 이까지는 병렬화 시켜도 되잖아요. 이까지는 동시에 다 병렬화 시켜도 돼요. 왜냐면 여기 2단계까지는 앞에 키를 참조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디크립션까지는 쭉 가요. 디크립션까지 마지막 암호문을 구할 때만 차이점이 있는 거죠. 암호문을 구할 때만. 이런 구조예요. 디크립션 구조는 이거란 말이에요. 디크립션 구조는 뭐냐면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건 CBC를 하고 있습니다. CBC를. CBC의 특징은 뭐냐? 암호화할 때 병렬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복화할 때 병렬 된다는 거예요. 그걸 설명드리는 거예요. 복화할 때 병렬이 된다. 가능한다. 복화할 때 어떻게 하냐? 이게 복화할 때는 이게 평문이 아니라 암호문이에요. 암호문. 그 다음에 디크립션, 복화, 디크립션. 그런 다음에 평문이 만들어지죠. 평문. 근데 디크립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두 개만 가지고 설명할게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2단계 이전 값이 필요한 거예요. 2단계. 2단계 이전 값이 필요하기 때문에 암호와 복화는 일괄적으로 병렬체를 다할수 있어요. 모든 블록이 할수 있어요. 마지막에 평문으로 만들 때 그때만 시간차가 있는 거죠. 첫 번째 놈이 끝났을 때 아니 아니지 병렬이 가능한 거지. 왜냐면 이미 이 값들은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이 값들은 이미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병렬이 가능해요. 쭉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얘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 값을 알고 시작하는 거죠. 이 값은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냥 여기서 대입해서 그냥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병렬화가 된다는 거예요. 복화할 때는 구조상 이 구조상 사이퍼 텍스트가 뭔지를 알고 있잖아요. 뭔지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미 여기 뭐가 들어올지 다 알고 있는 상태예요. 뭐가 들어올지 다 알고 있는 상태고 얘도 여기에 그 이전 값의 사이퍼 텍스트를 알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전 값이 끝난 다음에 알아야 될 값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블록이 끝난 다음에 그 결과치를 가지고 뭘 해야 될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만에 쭉 하면 끝. 그래서 복구할 때는 그게 필요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뭐지? 이렇게 뭐야? 복화 후 경우에는 각 블록을 암호화한 다음 이전 암호화 블록과 XOR하여 복구할 수 있기 때문에 병렬화가 가능하다. 맞죠? 복구할 때 암호화 블록이 한개 파손될 경우에는 자신의 평문과 다음 블록 평문에 영향을 미친다.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자, 복화하잖아요. 복화하잖아요. 지금 우리는 12C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주 시험 문제 다 나와요. 시험 문제에 보면 12C의 특징은 암호화할 때 병렬화가 안 되고 복화할 때는 병렬화가 가능하다. 두 번째, CBC의 하나의 암호문이 손상되면 그 다음 현재 평문과 그 다음 평문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게 맞느냐 안 맞느냐 알아보는 건데 한번 해보죠. CBC 모드고 처음에 이게 암호문이에요. 암호문. 자, 이거 디크립션 해요. 디크립션 하고 평문 만들어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암호문 디크립션 하고 그다음 평문 해요. 평문. 그리고 구조가 이런 구조예요. 이런 구조로 내려와요. 그리고 이 암호문이 오류가 난 거예요. 암호문이죠, 암호문. 암호화 블록. 이 블록이 오류가 난 거예요. 어쨌든 오류가 난 거예요. 그러면 몇 개의 블록이 평문으로 복구하지 못하는 블록이 몇 개가 생기냐는 거예요. 그럼 보면 이게 이상해졌어요. 그러면 이상한 놈을 디크립션 하면 평문이 정상이 튀어나옵니까? 그건 마술이죠. 매직이죠. 얘 평문 이상하게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블록. 얘는 어떻게 될것 같아요? 얘가 엉뚱한 놈이에요.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러면 이 엉뚱한 놈을 참조하는 놈은, 평문은 어떻게 돼요? 엉뚱한 놈을 참조했잖아요. 얘도 망가져요. 그럼 그 다음에는, 그 다음번에는, 망가지지 않는 암호문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영향을 안 받아요. 그래서 CBC 할때 암호문 하나가 오류가 생기면 자기 자신과 그 다음 블록의 평문은 복구할 수 없다. 맞는 말이에요. 맞죠? 근데 그 다음번부터는 정상적인 암호문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 그거 따져봐야 된다는 거 아주 중요한 거죠. 자, 이제 이거 CBC를 이제 표기 이렇게 되는 거죠. P 평문이죠. 평문에 이게 K 왜 K가 들어가죠? 평문에 K가 아니라 평문에 I지. 평문에 I 맞죠? 평문에 I 지금 I 번째 블록을 하고 있잖아요. I 번째 K가 아니라
아이번째 블록을 하고 있죠. 아이번째 블록, 평문 아이번째 하고 그 다음에 사이퍼 이니셜 벡터 있잖아요. 이니셜 벡터, 이니셜 벡터 처음 블록은 이니셜 벡터가 들어올 거고 그 다음 블록은 그 전 블록에 그 전 블록에 암호문이 들어올 거냐, 암호문이, 응? 암호문이 들어올 거잖아요. 예. 그거하고 익스클루시브 오화를 하는 거죠. 익스클루시브 오화를 하고 그걸 다시 인크립션 시키면 암호화 되는 거죠. 디크립션도 마찬가지고. 디크립션은 어떻게 하냐면, 먼저 사이퍼 문을 디크립션 시켜요. 그런 다음에 이전에 나왔던 결과, 이전에 블록에 암호문하고 익스클로 15화 시키는 거죠. 이게 복화예요. 잘 생각하면 될 거예요. 익스클로 15화 이게 있죠.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암호화할 때는 이게 익스클로 15화 되는 거고 복화할 때는 2단계에서 익스클로 15화 되는 거잖아요. 이거 익스클로 15화 되는 게 어떤 거예요? 이전 단계 사이퍼 텍스트 문, 사이퍼 텍스트, 이전 단계 사이퍼 텍스트 문하고, 뭐하고? 사이퍼 텍스트를 디크립션 한 내용하고, 뭐 한다? XOR 한다. 이걸 이제 암호화 표기법으로 표기한 거야. 맞는 얘기죠. 예. 자, CVC 모드 활용. 가장 많이 쓰이는 거예요. CVC 모드가 IPsec 커버로스 버전 5에서 사용되고 있다. 많이 쓰고 있다. 자, 그 다음에 CFB. 사이퍼 피드백. 피드백 된다는 거죠. 사이퍼 피드백 방식은, 암호 피드백 방식은 CVC 모드의 변형이다. 블록 암호를 자기 동기식 스트림 암호로 변환한다. 스트림 암호의 경우에는 마지막 블록에서 채워지지 않는 비트가 발생할 경우에는 패딩을 추가할 필요가 없다. 아시겠죠? 스트림 암호화에서는 패딩이 필요 없습니다. 패딩이. 블록 암호화에서만 패딩이 필요하다. 비트들이 암호화되는 즉시 전송할 수 있다. 잘 봐요. 여기서는 이 그림을 잘 봐야 됩니다. 이니셜 벡터하고 이거하고 이 그림을 한번 갈게요. 쭉 한번 읽고 나중에 정리하는 걸로 하죠. 처음 암호 블록을 만들 때는 전 단계의 결과가 없으므로 초기화 벡터를 사용한다. 이건 초기화 벡터를 쓰는 건 CBC, CFB, OFB, 뭐 CR, CTR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예, 그건 똑같은 거고 초기화 벡터는 암호할 때마다 랜덤 비트열을 사용한다. 암호할 때마다 초기화 벡터는 계속 바뀌어야 돼요. 그게 맞는 거죠. 암호화 방법은 평범 블록과 이전 단계의 결과에 암호화한 출력과 XOR한다. 이 그림이 좀 한 건데 이건 좀 웃긴 방식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방식은 지금 CBC하고 CFB를 하는 건데 나중에 다시 정리할 건데 CBC하고 CFB의 차이점, 그림의 차이점이죠. 이거 피드백이에요. 피드백. 이거 체이닝이고 해볼게요. 평문이에요. 평문. 플레인 텍스트. 자, 인크립션 하는 거예요. 암호. 그리고 뭐요? 사이퍼 텍스트예요. 암호문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니셜 벡터가 들어오는 거죠. 이니셜 벡터가 들어오는 거죠. 이쪽으로. 그래서 얘들은 익스클루시브 오화를 하는 거죠. 자, CFB는 어떤 모양이냐면 이거요. 플레인 텍스트가 있어요. 플레인 텍스트가 이거 있고 그 다음에 CT, 그 다음에 암호문을 바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익스클루시브 오화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 원래는 이니셜 벡터하고 익스클루를 해야 되는데 CFB는 어떻게 한다? 이니셜 벡터를 먼저 암호화를 시킨다. 이걸 인크립션 시킨다. 맞죠? 그 결과를 플랜 텍스트하고 한다. 이게 피드백이라는 거죠. 피드백.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이 모습이 스트림 암호하고 똑같다는 거죠. 스트림 암호하고. 이 모습이. 스트림 암호의 모습이 뭐예요? PT.
하고 그 다음에 이니셜 벡터 있고 이거하고 익스클루시브 뭐화 시켜서 뭐가 나온다? 사이퍼 텍스트가 나오죠. 사이퍼 텍스트가. 자, 이 모습이 이걸 그냥 이니셜 벡터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과정을 이니셜 벡터라고 생각해서. 그러면 이게 스트림 암호하고 CFB는 동일합니다. 동일해. 그러면 자기 동기식 그 스트림 암호하고 얘는 똑같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똑같은 거야. 그 특징이 스트림 암호의 특징이 CFB의 특징하고 똑같은 거예요. 모습이 똑같기 때문에. 단지 이니셜 벡터를 이 값을 넣어서 암호화시키는 거죠. 암호화시키는 거죠. 그것만 틀릴 뿐이죠. 자, 그래서 CFB만 틀리죠, 이게. 자, CFB면, 자, 잘 보셔야 돼요. CBC는 플레인 텍스트하고 이니셜 벡터를 X환, O환 그 결과치를 암호화하는데, 얘는 어떻게, 플레인 텍스트하고 얘는 이니셜 벡터를 인크립션 시킨 그 결과하고 익스클루시브 OR을 시킨다는 거죠. 이걸 그림으로 잘 그려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CFB만 가지고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해 보시죠. 자, 그래서 CFB하고 스트림 암호하고 차이점을 이제 하는 거죠. 스트림 암호부터. 플레인 텍스트. 약자를 쓸게요. 쭉 내려가서 이게 뭐로 된다? 그 사이퍼 텍스트 암호문을 만드는 거죠. 자, 스트림 암호는 어떻게 돼요? 이니셜 벡터가 있고 이거하고 플레인 텍스트하고 뭘 안다? XOR을 안다. 이게 스트림 암호화예요. 자, 그러면 CFB를 보시죠. CBC CFB. CFB를 보시죠. CFB의 모습은 플레인 텍스트가 있어요. 맞죠? 그리고 얘가 쭉 해서 뭘 만든다? 사이퍼 텍스트 암호문을 만들어요. 그때 그럼 이거하고 익스클루시브 OR 되는 값은 뭐냐? 이니셜 벡터는 똑같은데 이 이니셜 벡터를 암호화 한 결과하고 익스클루시브 OR 하는 거예요. 이 모양이 스트림 암호하고 똑같다. 그러면 어떤 특징을 갖느냐? 스트림 암호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CFB가.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제 말은.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블록은 뭘 가져가느냐? CFB. 플레인 텍스트. 쭉 가죠. CT.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익스클루시브 OR를 해야 되는데. 이거하고 익스클루, 이거. 이거하고. 결과치. 한 결과치를 이렇게 하는 거죠. 맞죠? 자, 그러면 CFB는 그렇고, OFB는 뭐예요? OFB? CFB는 얘를 땡겨갔는데, OFB는 뭘 땡겨가요? 얘를 땡겨가지 않고, 여기서 땡겨가는 거죠,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땡길 거냐, 여기서 땡길 거냐 해서, 여기서 땡기면 CFB, 여기서 땡기면 뭐, OFB가 되는 거예요. 이 차이점. 그러면 스트림 암호, CFB, OFB, 이건 뭐다? 스트림 암호하고 똑같은 거예요. 블록 암호이지만 형태는 블록 암호화이지만 형태는 블록 암호화. 블록 암호화라고 하는 것은 이 인크립션이라는 얘가 들어가서 블록 암호화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그 모양과 형태는 뭐다? 스트림 암호다. 그래서 스트림 암호에 대한 그런 값들을 다뭐 그런 속성들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지금 CFB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 암호 블록을 만들 때는 전 단계의 결과가 없으므로 뭐 이거 했고 뭐 이렇게 만든다. 아시겠죠? 이 그림 이해하시겠죠? 이니셜 벡터를 암호화하고 그거하고 플레인 텍스트하고 익스클루시브 OR를 하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하고 이제 다음 블록에 들어갈 때는 이니셜 벡터가 뭐가 되냐? 이니셜 벡터라는 의미가 그 결과치가 들어가는 거죠. CFB는. OFB는 어디서 가는 거야? OFB는. 여기서 가는 거죠, 여기서. 이니셜 벡터를 암호한 그 값이 가는 거죠. 네, 그 차이점 아셔야 됩니다. 복화 과정은 평문 블록과 암호 블록만 바뀔 뿐 모든 것이 암호화 과정과 동일하다. 뭐 그렇다는 거죠. 네. 한번 보세요. 이것도 표기법 한번 보시고.
왜 이게 디크립션이 없이 인크립션이 되는지 아시겠어요? 이게 왜 복화할 때도 이게 인크립션 되고 보세요. 암호할 이게 암호하잖아. 암호할 때도 인크립션. 블록 사이퍼 인크립션. 복화할 때도 블록 사이퍼 인크립션이에요. 왜 그런지 그 차이점을 아시겠어요? CFB. 만약 평문을 암호화했다면 디크립션, 인크립션이 들어가고 디크립션이 들어가야 될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 여기서 암호화하는 것은 뭐예요? 이니셜 벡터를 암호화한 거잖아요. 암호화. 이니셜 벡터를 암호화한 거잖아요. 이니셜 벡터는 우리가 알고 있다고요. 지금 현재 이 현재 우리가 암호화하는 이 블록들, 이 암호화하는 이 암호문에 대한 이니셜 벡터는 알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니셜 벡터를 암호화해서 그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니셜 벡터는 복할 이유가 없는 거죠. 같은 값을 만들어 내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이니셜 벡터를 알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걸 인크립션 시키면 뭐 어떤 값이 나오는지 알고 있다는 거니까 이 디크립션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니셜 벡터는 평문이면 디크립션을 해야 되지만 이건 평문하고 상관없이 이니셜 벡터를 암호화만 시키면 똑같은 값이 나오기 때문에 복화가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이 과정에서는. 그걸 아셔야 돼요. 물론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이해를 할지 모르겠는데. 자, CB, C 모드하고 CFB 모드 차이점이에요. CFB 모드가 DES, AES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블록을 암호화하지만 모습은 스트림 암호화하고 동일하다. CFB가. CBC는 스트림 암호화 아니에요. 모습이 스트림이 암호화에 의존한 비동시 스트림 암호화이다. 비동기식이 왜 비동기식이냐? 이건 거죠. 자, 초기니까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 왜 비동기식이란 말이 왜 나왔지? 자, 스트림 암호화. 스트림 암호화. 두 개가 있어요. 동기식 스트림 암호화, 동기식. 글자를 잘 쓰자. 비동기식. 두 개가 있어요. 비동기식은 암호화할 때 연관이 돼 있어요. 비동기식은. 근데 동기식은 암호문을 만들 때 전혀 연관이 안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동기식이 어떤 거냐? CFB가 비동기식이라는 거예요. CFB가. 자, 그래서 암호, 복호화, 평문, 플레인 텍스트. 자, 이걸 이제 사이퍼 텍스트를 만드는데 암문을 만드는데 익스클루시브 오화를 해야 될 거고 그게 뭐냐? 이니셜 벡터를 인크립션 암호화한 애 하고 들어와요. 맞죠? 이키 값이 다 다음 걸 보세요. 다음 것을. 이 모습이 동기식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동기식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동기식하고. 그러니까 스트림 암호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스트림 암호하고 똑같은데 그러면 왜 CFB가 비동기식이란 말이 붙느냐? 왜 비동기식이란 말이 붙느냐? 보면 이것도 사이퍼 텍스트라고 하죠. 사이퍼 텍스트고 내려오고 익스클루시브화 하는데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는데 자 보세요. 암호한 결과가 플레인 텍스트하고 다시 연관되잖아요. 그러니까 암호하고 연관되어 있는 값이 들어가는 거죠. 연관되어 있는 값이 들어가서 그 다음 블록에 사이퍼 텍스트를 만들잖아요. 연관된 값이 들어가서 사이퍼 텍스트를 만든다. 그럼 그건 비동기식인 거예요. 우리가 말했듯이 동기식. 비동기식은 이거, 아니, 동기식은 이거예요. 이거 CFB를 예를 들지 않고, 만약 이렇게 구하는데, 얘가 이를 통해서 가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이니셜 벡터를 만들어서, 그게 이 암호문하고 전혀 상관없는 값이 이렇게 들어간다. 이걸 우리가 동기식, 스트림 암호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CFB는 이전 암호화 결과가 이후 암호화한테 영향을 미치니까 비동기식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네. 평문 블록 들어가죠? 그래서 사이퍼 텍스트 이니셜 벡터를 암호한 값하고 이거하고 하는 거죠. 이 모습이 스트림 암호하고 비슷하다. 근데 이전 단계 암호문 블록이 이후 단계 암호문 블록을 만들 때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게
비동기식 쓰리마모하고 유사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CBC가 왜 쓰리마모가 아니냐면, 쓰리마모하고 되려면 이 암호화 부분이 없어야 돼요. 암호화 부분이 없어야 된다고. 그냥 표문이 어떤 값하고 XOR을 하니까 암호문이 생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얘는 암호문을 하잖아요. 익스클루시브화하고 다시 암호를 하잖아요. 이건 스트림이 아니라고. 스트림은 그냥 평문 블록이 암호 블록이 될 때 한 번에 익스클루시브화를 가지고 그냥 쭉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스트림 암호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CBC는 절대 스트림 암호화 구조가 아니에요. CFB, OFB 이게 암호화 구조예요. CTR라고 잊으시면 안 돼요. 자, OFB, 아웃풋 피드백. OFB 모드는 암호화 출력을 암호 알고리즘의 입력으로 피드백한 것이다.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설명하면 한방에 알아들어요. 평문 블록이 암호 알고리즘에 의해 직접 암호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평문 블록과 암호화 출력의 결과를 XOR해서 암호문 블록을 만들어내고 있다. OFB 모드도 모드나 CBC 모드나 CFB 모드와 마찬가지로 초기화 벡터를 사용한다. OFB 모드도 뭐야 이게 쓸데없는 말하고 초기화 벡터를 사용한다. 초기화 벡터는 보통 암호화할 때마다 다른 랜덤 피터를 이용한다. 평문 블록이 동일하면 암호문이 동일해지는 ECB 모드의 단점과 오류 전파가 발생하는 CBC 모드의 CFB 모드의 단점을 개선한 동작 모드이다. 이게 중요한 거죠. 오류 전파가 발생하는 CBC 모드와 CF 모드의 단점을 개선한 모드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키죠. 네, 이게 ECB 모드의 단점은 뭐예요? 뭐 똑같은 걸 그냥 암호하니까 암호문 가지고 평문을 유추할 수 있다는 그런 건데,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암호문이 오류가 생기면 그 다음 블록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걸 계산했대요. 어떻게 계산했는지 한번 봐야죠. 즉 암호화 출력의 결과 평문을 XOR하여 암호문을 생성함으로 오류 전파가 발생하지 않는다. 암호 블록에서 오류 발생 시 현재 평문 블록에만 영향을 주므로 영상 데이터, 음성 데이터와 같은 디지털화된 아날로그 신호에서 주로 사용된다. 여기서 사용된다는 거죠. OFB가. 그러나 암호문 송신자와 수신자 사이에 동기를 조절해야 된다. 즉 전송 중인 암호문에 비트 손실이나 삽입 등이 발생하면 그 다음에 오는 평문은 모두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동기를 새로 맞추어야 한다. 자, 한번 해보죠. 이걸 보고 하면 되죠. CFB, OFB. 나가는 게 틀리잖아요. 똑같아요. CFB하고 OFB가 똑같아요. 똑같아. 아시겠죠? CFB는 이 결과가 그 다음 블록으로 가는 거고, 얘는 그 결과가 가는 게 아니고, 이니셜 벡터를 암호한 결과가 가는 거예요. 근데 왜 이 OFB가 암호문이 깨졌을 때, 예, 그 다음 블록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 블록에서만 하느냐. 그게 키포인트인 거예요. 한번 제가 설명을 한번 해 드리죠. 예. 기본적으로 CFB, FB, OFB. 사이퍼예요, 사이퍼. 이건 아웃풋이에요. 그래서 CBC를 빼놓은 CFB, OFB, CTR은 스트림, 비동기 스트림 방식하고 유사해요. 그 말은 즉슨 이렇게 되는 거죠. 플랜 텍스트가 되는 거죠. 쭉 가고 그 다음에 사이퍼 텍스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니셜 벡터가 들어가는 거죠. 이니셜 벡터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 이니셜 벡터가 인크리션 돼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맞죠? 들어가서 이거하고 XOR가 되는 거죠. 이 모양이 똑같다는 거죠. 자, 이것도 PT 쭉 내려가고 CT
사이퍼 텍스트, 그 다음에 익스클루시브와 뭐하고 이니셜 벡터를 암호화한 값하고 익스클루시브화로 되는 건 똑같아요. 틀린 점 뭐냐, 그 다음 블록이 어떤 걸 참조할 것이냐, 이게 사이퍼 텍스트 값. 그래서 사이퍼인 거야. 그래서 사이퍼인 거. CFB가 되는 게 피드백이에요. 피드백. 이 피드백이라는 것은 이쪽에 있는 값이 간다는 거예요. 예. C가 된 것은 사이퍼 값이 간다는 거고, 아웃풋이라는 것은 어디가 간다? 얘에서 간다는 거예요. 이. 그러니까 이니셜 벡터하고 인크립션. 그리고 여기서도 들어갈 건데, 이 값하고 인크립션. 이 값하고, 아니, 이 값이 아니라, 다시 이 값하고, 아, 좀 잘 쓰자. OFB. 헷갈리게 쓰지 말고. 이렇게 돼서 들어가는데, 들어가는데, 그 다음 블록도, 그 다음 블록 어떻게 들어가느냐. PT. 그래서 CT. 들어가, 익스클루시브 하는데, 여기서 아웃풋이니까, 여기 아웃풋에서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요. 이 값하고 이 값을 다시 인크립션 하죠. 인크립션에서 이 값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인크립션, 이 값이 들어가는 거죠. 얘는 여기서 들어가서 들어가는 거고, 얘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웃풋은 들어가는데, 왜 그러면 OFB가 그러느냐? 중요한 건 얘는 이니셜 벡터하고 인크립션이 들어갔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암호문이 깨져버리면, 암호문이 깨져버리면, 깨진 암호문을 그 다음이 참조를 해요. 깨진 암호문을 그 다음을 참조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블록과 그 다음 블록이 평문을 복구를 못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어떠해요? CT가 이게 깨졌어요. 깨졌어요. 근데 그 다음 블록이 이 CT를 참조합니까? 참조하지 않아요. 뭘 참조하죠? 이니셜 벡터를 참조하기 때문에 얘는 얘만 깨지면 이 블록만 깨지는 거지, 그 다음 블록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CFB의 단점을 만들려고 OFB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나가는 위치가 여기서 나가기 때문에 여기에 아무 문이 설사 깨졌다 하더라도, 깨졌다 하더라도 그 다음 블록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예요. 왜냐? 여기 있는 값이 가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무리 깨져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OFB가 하나의 암호문이 깨지면 그 다음 블록에 전혀 상관이 없는 거고, CFB는 하나의 암호문이 깨지면 그 다음 블록은 이 암호문을 참조하기 때문에 그 다음 블록까지도 깨진다는 거죠. 암호문이, 뭐 평문이. 그런 의미예요. 제가 설명을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CTR. CTR 모드는 일찍 증가하는 거예요. 이니셜 벡터를 하나 구해놓고 그 다음 블록은 플러스 1, 이니셜 벡터 플러스 1, 이런 개념이에요. CTR은 이런 개념이에요. 이니셜 벡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니셜 벡터를 하나 만들었어. 이니셜 벡터를 만들었고, 우리가 블록으로 나누잖아요. 이게 블록으로 막 나누는데, 이 들어가는 값이 알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니셜 벡터를 하나 만들면, 이 첫 번째 놈은 이니셜 벡터 값이 들어가고, 두 번째 놈은 이니셜 벡터 플러스 1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플러스 2가 들어가니까,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이니셜 벡터.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떤 값이 있는지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전에 그 전 블록에서 어떤 값이 있는, 참조를 어떤 값도 참조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동기식으로 쭉 할 수 있는 거죠. 병렬화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런 구조죠. 보시면 알겠지만 넌스를 구해요. 카운트를 구했는데 얘는 카운트에 플러스 1이에요. 맞죠? 넌스 값이 있는데 그 넌스 값에 플러스 1, 그 다음은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이니셜 벡터가 구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세 개를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죠. 자. 자, 이런 거죠. 세 개를 한번 적게 한번 적어 볼게요. CBC만 얘기하고 CFB. 플레인 텍스트 쭉 가고 암호 사이퍼 텍스트 맞죠? 가죠? 그 다음에 그 이니셜 벡터가 있고 얘가 뭐 된다? 인크립션 돼서 들어가서 플러스 된다 맞죠? 그리고
얘가 그다음 블록으로 간다. 이게 특징이고, OFP 이거 그림으로 다 그려야 돼요. 그릴 수 있어야 돼요. 플레인 텍스트가 있고, 그다음에 사이퍼 텍스트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익스클루시브화를 하는데 이것도 이니셜 벡터가 있고, 얘가 인크립션 돼서 이 값이 들어서 들어가는데 그 다음은 이쪽에서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 사이퍼 텍스트가 하나가 깨지면 그 다음 블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다음에 CTR은 똑같아요. 플레인 텍스트, 그 다음에 사이퍼 텍스트 들어가죠. 쭉 들어갔어요. 익스클루시브화 한다는 거죠. 뭐하고? 카운트 값하고, 카운트 값. 넌스 플러스 카운트 값이죠. 넌스. 그래서 카운트 값. 넌스가 뭐 0x 1, 2, 3, 4뭐 하면 카운트는 0이죠. 플러스 0. 그리고 얘는 특징이 뭐냐면 참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카운트 값이, 넌스의 카운트 값이 플러스 1 증가하기 때문에 그 다음 놈은 뭐예요? 넌스 플러스 2가 들어가요. 들어가기 때문에 얘들은 각 블록이 뭐그 이전 블록에 체인으로 연결될 필요가 없어요. 체인으로 연결될 필요 없이 얘는 0이고 그 다음 블록은 이 넌스 플러스 1, 그 다음 블록은 넌스 플러스 2니까 얘들은 연결될 필요 없이 그냥 한 줄로 쭉 해서 22하고 똑같은 방식, 22하고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는 거죠. 22하고 똑같은 방식을. 이런 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러면 끝. 그 다음에도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다음 블록도 이렇게 구하는데, 여기서 또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얘는 이 값에 플러스 1 값이 그 다음 블록에서 계산되니까 그건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플러스 1, 플러스 2. 이걸 누가 몰라요. 그렇게 계산을 하면 되니까. 시트는 그렇다는 거죠. 자, 블록 암호 운영 모두 요약될, 이제 마지막이죠. 이런 모습. 평범 블록, 암호화 시키는 거. 한 단계 앞에 이니셜 블록이 들어왔는데, 이 암호화 시키는 거고, 그다음부터는 똑같아요. 평문 암호문, 평문 암호문, 평문 암호문. 아시겠죠? 평문 암호문. 얘도 한 단계 앞에, 그다음 이걸 암호화 시키는 거고, 한 단계 앞에 암호화 시키는 거고, 얘도 한 단계 앞에 암호화 시키는 거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모양이 똑같아요. 맞죠? 얘는 여기서 그다음으로 패스되는 거고, 얘는 여기서 그다음 블록으로 참조하는 거고, 그래서 얘는 여기서 참조하기 때문에 암호 블록이 하나 깨지면 그 다음 암호 블록도 깨진다. 특징이고, 얘는 암호문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이니셜 벡터의 암호한 값이 나가기 때문에 여기서 암호문 블록이 뭐 오류가 난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서는 그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CFB의 단점을 개선한 거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 거고, CTR은 22하고 똑같다. 각 블록마다 동시에 진행된다. 이전 값이 이전 값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다. 체인 방식이 아니다. CTR, 첫 번째 블록은 CTR이고, 그 다음에 CTR 플러스 1이다. 그 다음 블록은 CTR 플러스 2이기 때문에, 그 값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쭉 진행하면 끝난다. 아, 이게 이번 시간의 요점이었습니다. 제가 설명을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최선을 다해서 했고요. 한 2시간 정도 찍었습니다. 아, 이거 너무 많이 찍은 것 같은데,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찍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